예, 10년 된 허리 협착증과 다리 무릎의 관절염이 할렐루야.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아멘. 드세요. 저희 성도님을 병원에서 진단 받으시기를 척추 협착 때문에 뼈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진단을 받으시고 사진상에도 그렇게 뼈가 벌어진 것이 보이셨어요. 그런데 저희 사삼에 와서 기도를 한번 받으시고 병원에 가셨는데 뼈가 붙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벌어져 있던 10년 된 척추 협착증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오늘은 오셔서 어제 오늘 기도 받으시면서 그런데 그 허리에 남아있던 통증까지도 깨끗하게 사라지셨을 뿐만이 할렐루야.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10년 동안 걷기도 불편하시고 무릎에 너무너무 많은 통증이 있었는데 오늘 계단 오르내리시고 사역자와 계속 움직이시는 가운데 모든 통증도 할렐루야.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